뭐 수작법 뭐 이런 거 직접 뭐 이런 거 솔직히 당장 보고 싶은 생각 없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데 아 이게 검찰이 워낙 닥치고 해가지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자체가 난 문제라고 봐. 어디 경찰이 검사하고 권력 내놓으라고 그래.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.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뭐 짧은 임기 동안에 검찰의 조직을 쥐고 있는 거니까 뭐하니까 경찰을 늘 경찰을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엇가야 출세. 그렇지.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. 어?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하고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야. 절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근데 어디 무슨 파노나 이런 애들이 검찰관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. 경찰은 주어진 거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. 검찰관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. 경찰은 주어진 거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.